현재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급 전기차 브랜드 지카입니다. 001이고 앞에 보시면은 지카 특유의 이렇게 프론트 램프, 저 헤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링크하고 비슷하죠? 001, 003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C 플랫폼을 썼을 거예요. 아마 CEA 돈 많이 들었어요. 대비해서 매달 꾸준히 2,000에서 3,000대씩 팔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보고 있어서 이렇게 리하 에어컨을 틀었나 봐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충전구는 앞쪽에 있네요. 여기 내가 만족을 해. 对. 我是韩国的 YouTube的. 这个是. 哦. 就. 땡. 这个. 那这个是中控屏打开的. 아, 这样子, 아. 야, 이게 전동이랍니다. 이게 저기서 여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열면 안 된대요. 하도 사람이 열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아, 이런 거구나. 아, 망가뜨릴 뻔했네. 저기 좀 기만. 좌측에 충전구 쪽은 몰려있네요. 약간 CUV 스타일이네요. 쪽에 이렇게 거의 없어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도 달려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후방에 세 개나 달려있어. 전방도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낮아 보인다. 15,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휴, 저기 이렇게 된 게 예쁘네. 이쪽에다 신경 많이 쓰죠, 요즘 중국차들. 그래도 이렇게 들어간 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다 전동이어서. 계기판은 조금 얇다. 정말 눈으로 열리네.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플라스틱, 오씨. 느낌이 보는 거는 절대 플라스틱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정된 게. 야마하 오디오 폰도 보통 직관적으로 여기 스나폰만 있고. 아유,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네요. 살짝 닫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당겨져서 닫히네. 얘는 또 시원한 양인가? 이거는 좀 이상하네.
여기 홍춘희 식당사가 여기 있네요. 계기판은 조금 작아요. 근데 한눈에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멋쟁이 느낌이 조금 나네요. 이거는 이렇게 작은 약간 얇고 넓은 그런 똑같다고 하네요. 오, 이것도 눌리네. 버튼이 눌리네. 오, 여기도 얘도 이렇게 달려있다니까. 다 주구정이 저희가 다 달려있다니까. JTBC에서 뭐 테슬라만 된다 그랬는데, 테슬라는 왜 거기 레이더에서 못 들어가냐면은, 걔네들은 그 기간에 이거 일시정지를 안 시켜요. 또 그 지역 가면은 이렇게 일시정지가 된다던가. 다른 업체들 다 하거든요. 그 차이인 거지. 무선 충전함이가 다 흔들려서 계속 움직이겠다. 조금 차감하게만요. 실내 인테리어 등은 저쪽에 있네. 누르면 그냥 열려요. 손 안 대도 몇 가지 열려요. 아, 의자 완전 다 당겨 놨는데 거의 다 당겨 놨어요. 네, 그냥 의자에 손만 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닫혀. 오, 이건 좋은데. 어, 여기 에어컨 상품도 있고.
요즘은 좀 고급차 그린게도 유행이야. 네, 220V가 없는 것도 아쉽죠? 아직 그쪽에 권리는 특허는 없나 봐야 돼. 이 아이디나 형성은 있거나 공유를 하나 볼게요. 무선 충전 되나? 그러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자 통풍하고 가열도 추가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저번에 의자 앞으로 땡기고 싶습니다. 뒷좌석 픽스라인, 픽스라인이네. 아직 좌석 놓을 수 있는 거 있죠? 좀 엄청 젊은 느낌이네. 요게 좀 문제였죠? 요게 인터넷에 공고됐던 건 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파란색이. 아니, 파란색으로 공고가 됐었는데 처음에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지금 다 해결됐죠? 잘 붙어서 나와요. 여기 마이크, 음성 인식 마이크 뒷좌석에 다 있어서 부르면 되는데 저희 지카 거를 뭐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하오 지카? 아, 인식 못해요. 지카 아니야. 인식 명령어를 모르겠어요. 회장님 자리에는 저기 뭔가 또 있는데 의자 조절이, 의자 조절이 있어요. 이쪽에 의자 조절이에요. 이쪽엔 없어요. 회장님 자리만 있는 거. 네, 여기 위에 또 그 커버를 떼놔서 이런 식으로 보여요. 나중에 시승을 하게 되면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프리미엄급 지카. 넓어요. 비아디보다 조금 좁다. 이거 한 2,800 얼마 나오고. 조금 높아, 비아디보다. 석쇠 자체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보다는. 그래서 위쪽에 머리도 주먹 하나 정도 남아요. 그리고 옷걸이도.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상을 해보고 얘도 또 올리겠습니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CUV 스타일이야, 확실히. 트렁크가 이렇게 좀. 있네. 잘 돼 있네. 이게 원래 여기 달리는 거구나. 빼놨네. 히든 스페이스를 가야죠. 전기차는 히든 스페이스. 아무것도 없네. 이건 그냥 판때기네. 다 빼두셨나 보네. 여기 원래 응급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의자 이거 뒤로 제끼 이렇게 쓰는 거 같고 12V도 이거 차박용이네. 차박용 기능도 잘 되어있네요. 버튼은 하나뿐이네. 이렇게 닫히네.